2019년 5월 개원 예정인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이 어제 서울 은평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향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는 은평 성모병원의 마룻대를 축복하고 병원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전하는 곳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맹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희송 주교를 비롯한 내빈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준비된 상향식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내빈들이 일제히 버튼을 누르자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의 마룻대가 힘차게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행된 상향식 현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의 병원을 지향하는 은평 성모병원의 건립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 병원 공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상향식 행사에는 사제단과 지역구 의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기념사에서 2019년 5월 개원을 앞둔 은평 성모병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몸에 비길 수 있는 튼실한 병원 건물을 짓고 훌륭한 의료진을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 병원,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치유가 충만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데 역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는 축사를 통해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은평구 지역에 의료의 혜택이 하느님의 사랑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앞으로 은평 성모병원 건립공사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느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2019년 5월 개원 예정인 은평 성모병원은 지하 7층, 지상 17층에 8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규모로 지어집니다. 병원은 한 명의 환자를 여러 전문의가 통합진료하는 새로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안전한 환경, 지역 사회와의 상생, 따뜻한 감성을 지닌 병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향식에 함께한 사람들은 은평 성모병원의 마룻대가 힘차게 하늘로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병원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터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